오늘 좀 다 여니까 마치 야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시원합니다. 에어컨 테니까 몸에도 그렇지만 또 전기세가 별로 틀리도 않은데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절약을 좀 해보자 해서 모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문을 일단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늘 그 요셉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신 축복과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요셉이 얻은 기업 16장 말씀하고 17장 18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8절에 보면 닭과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들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예로부터 부자, 부자가 굉장히 부러워하죠. 굉장히 그 복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특히 흥부놀부전이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죠. 그런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흥부놀부 얘기 들으면 어때요? 흥부는 너무 불쌍하고 놀부는 너무 못됐잖아요. 심술보가 너무 가득하고 특히 놀부 아내가 또 그렇게 심술이 많아가지고 시동생인 그 흥부를 밥주걱으로 때리니까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주걱에 그 뺨 붙어있는 밥알을 뜯어먹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흥부를 너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선생님이 새로운 흥부놀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흥부가 마음씨가 좋은 것은 본받고 우리가 그 흥부의 그 선한 마음은 좋기는 한데 너무너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뭐만 많이 났어요? 아이들만 너무 많이 났다, 무능하다. 이제 어떤 여선생님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만 주렁주렁 낳는 건 사실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놀부는 나쁜 성격은 당연히 못됐고 지탄받아야 마땅하긴 하지만 능력도 없고 너무 게으른 동생을 언제까지나 뒷바라지를 해주고 언제까지나 도와줄 것이냐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놀배 아내가 그 게으른 능력 없는 서방인 뺨한테 주먹으로 때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착하다. 흥부전에 대한 그 선생님의 현대적이고도 실용적인 해석이 어떤 면으로는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요즘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옛날과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파생된 그러한 그 주의 하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파생이 되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은 자본주의와 자유경제 체제에 익숙해진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심리를 부채질해서 대중을 선동함으로 권력 장악을 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라고 말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을 내 가족, 내 이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대표적인 복이, 복 중에 복이 바로 재물, 부귀와 재물이라고 잠언 8장 18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바로 그런 물질의 축복의 대명사가 된 뭐라고 그래요? 담장 너머의 가지처럼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리고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얻게 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는 요셉 지파 하나였던 것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도 똑같은 요셉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정식으로 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을 상고함으로써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요새를 기업을 받는 성도가 왜 필요한지 그 목적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좋겠죠. 첫 번째 요셉의 기업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교회를 물질적으로 힘있게 섬기는 리더로 쓰기 위함이다. 교회에도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을 드리고 재정을 심고 그래서 뭐 튼튼한 중대형 교회들은 장로님이 필요하죠. 재정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 살림을 맡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족한 부분은 장로님들이 메꿔 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힘과 어떤 면으로는 뭐 목사님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아주 세력이 대단한데 또 성경에서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를 않죠. 있는 듯 없는 듯 숨은 것 같은 그러한 그 헌신 그리고 그러한 섬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보다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받드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이 자손 대대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 5절부터 10절에 말씀하죠.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들을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벳호론에 이르고 6절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미무다에 이르며 동편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이러는데 읽으시다 보면 조금씩 그죠 지명이 좀 익숙한 지명도 있고 또 아닌 거는 굉장히 낯설기도 해서 발음도 잘 안 되는 지명도 있습니다. 실로 같은 데는 여러분들 아마 귀에 낯이 익을 겁니다. 7절에 야노에서부터 아다로 그래서 나라고 내려가 여리고에 마치며 요단으로 나아갔다라고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8절에 다보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가나 어디가 뭐가 일어났어요? 허린 잔치가 일어난 데입니다.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누구? 요셉의 아들이죠. 9절에 그 외에 므낫세 자손 이것도 요셉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취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됩니다. 쫓아내야 될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우리가 그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요새 요셉의 자손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48장 20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동생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선을 엇갈려가지고 요셉이 아버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바로 놔주니까 내가 안다 그리고 거꾸로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땅 분배도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받습니다. 그 위치도 더 좋은 곳으로 받게 되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찾아가 먼저 받는 그러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해당이 됩니다. 중심지역.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미치는 넓은 땅을 가나안 그 정복한 땅 중에서도 특히 누가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크게 받는 축복.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자손 대대 손손에 미치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과 북쪽으로 여러 다른 지파들과 연접해 있어서 교통의 요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도 바깥쪽의 지파들이 절로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지점이기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 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합 노른자와 같은 지역을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각각 하나로 받아야 될 것을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로 나뉜 그것을 이렇게 아주 귀한 것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9절에 나온 대로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진 기업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지파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요셉 자손임을 확인하는 동맹의 표시였다. 같은 집안이에요. 그죠? 같은 집인데 큰 집과 작은 집인데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서 각각 축복을 받은 것을 나타내주게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자손들 중에서 므낫세 지파보다 더 강력한 지파로 자라났고 나중에는
북조 지파들 중에서 단연 리더가 됩니다. 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17장 1장 3반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17장 1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이하 6절까지 요단 동편 길로 아까 바산 17장입니다.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풍깃이 돌아왔으니 므낫세의 자손들이 그 남자 여자 자손들이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여자 자손들까지도 땅을 분배를 받아서 얻습니다. 이 기록된 내용에서 원래 요셉의 장자이었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요단강 동쪽에 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 또다시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망무다에 미치고 우편에 가서 엣다과 가나안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라고 시작되어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즉 요단강 서쪽의 땅을 받은 동족들의 기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과 북동쪽 방향으로 요단강의 동서 양쪽에 걸친 방대한 지역을 분배받았고 땅 넓이만으로 본다면 에브라임 지파보다 두 배 이상으로 므낫세 지파가 더 큰 땅을 받았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여자들에게도 땅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의 딸들 다섯에게도 기업을 나눠주었다라는 기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슬로부앗은 아들 없이 딸만 다섯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는 땅 분배를 받을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섯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해서 결국은 그녀들도 남자 자손의 기업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로운 관례로 제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슬로브아스의 다섯 딸들에게 요단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열 분깃의 기업 중에서 특별히 다섯 분깃이 배당되었음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 자손의 지파들은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예,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유력하고도 선도적인 지파가 되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죠. 여러분들 내용에 대한 건 다 모르더라도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특히 내가 심은 대로 내 자녀들이 자자손손 언제 어디까지 자손 만대까지 잘못했을 때는 자손 3,4대까지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야곱의 혈통적인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루벤은 자기 성모와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빼앗기죠. 그 대신에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고 이 요셉 집안은 물권적 장자가 되는 역사가 예, 그 성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므로 유다 집안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안은 물질적으로 형제 집안들을 도우며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질로 영적으로 예, 그 리더들이 분명히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멋대로 예, 그 사람의 그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입에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언은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자기네 집안 내에 자체 조달에 부족함이 없는 무성한 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담을 넘으면 열매가 맺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가죠. 담을 넘어 있는 거기서 떨어지는 감은 주워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자기네 집안의 자체 조대에 부족함이 없는 무성한 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다른 형제 집파들에게도 도움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 자신부터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물질과 명예 둘 다 최상으로 누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그 받은 축복으로 자기 아버지를 크게 공양할 수 있었고 자기 형제들까지 다 살려내죠. 요셉이 그죠?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 돼가지고 다시 최후라는 역사가 거꾸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봐서 압니다. 창세기 역사상을 보면 오늘에도 바로 이런 요셉의 기업으로 성도를 돕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일단 유다의 장자권, 목사의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도 하지만 목사와 교회의 재정까지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장로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목사의 직분이 애초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주어진 직분이 아니죠.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물질이 분명히 필요하다. 교회가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경상비가 있어야 되고 밖으로 나눠지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 사업도 돈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그 전도, 구조, 구제, 선교 이런 적인 헌금들을 물론 뭐 작정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걷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 바쳤던 약인과 보아스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둥이 받쳐줘야 그죠? 목회자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그래서 어때요? 보면은 우리 그 처음에 기업을 주실 때도 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않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예물에서 각 지파들이 또한 걷어가지고 제사장들을 먹게 하죠. 예,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 평민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다. 도대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퍼대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이라는 거, 그것은 어디에서 공짜가 없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축복을 어느 부분으로든 분명히 부어주신다라는 것. 자,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첫째는 장로 직분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있듯이 목사의 권위를 견제하기 위한 교회에 뭐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아직 복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5분만 많이 해도 장로들이 시계를 보면서 막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치면서 가리킨다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하고 그런 까닭에 말씀을 맡은 장로인 목사의 리더십이 중심이 되어야 되며 장로는 바로 그런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보좌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큰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처럼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회가 유지되려면 헌금이 없이는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들 지난번에 저희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 말하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숫자보다는 영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라고 했더니 예, 그 세종 맡고 계시는 총무 목사님이 목사님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기도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물질 갖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부흥도 숫자적인 부흥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다섯 영혼, 여섯 영혼이 있더라도 예, 그 천하가 몇 개예요? 여섯 개라는 생각이 제가 언젠가 들었기 때문에 엄청 귀합니다. 이 영혼들이 모두 다 제가 없는 이후에도 정말 알곡들이 다 돼가지고 그때쯤이면 뭐 10년 후든 5년 후든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라도 그 자손으로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빚이 없는 교회는 부자교회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빚이 없어요. 예, 힘들게 가고 있고 뭐 먹는 거 사는 걸 굉장히 제가 아주 아끼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빌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상가 주인 되시는 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끔 필요하면 50만 원 정도 빌려주시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10만 원씩 100만 원을 빌려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 병원비 그 부분 때문에 그 100만 원 빌려받은 것도 10달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런데 감사한 건 또 예, 총회에서 10만 원씩 오잖아요. 그거 고인 것도 이렇게 퍽 꼭죽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뭐 이 정도 남에게 다른 빚을 지는 건 없어요. 은행 빚은 어쩔 수 없이 있죠. 장로가 헌금의 정성과 능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교회에 힘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살림이 유지되겠느냐는 거죠. 흔히 신앙만 좋으면이라는 말을 하는데 신앙 좋다는 것은 장로만의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격,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교회에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신앙만 좋은 장로를 세워놓고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그것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끌고 가게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 뭘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평탄히 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누가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빼고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예, 교회에서 장로들이 세워진 야긴과 그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들이 분명하게 목회자를 잘 받쳐줘야 교회가 끌려갈 수 있고 말씀으로 다른 사역 사심이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다고 그러죠. 예, 그 성도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들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하고 예, 악이 굉장히 그 약이 되는 얘기를 했다가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골라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할 건 꼭 전합니다. 자, 특히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아야 돼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러 골라서 여호수아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에 있는 거를 뭐 발췌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알아갈수록 은혜가 굉장히 깊고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들 신약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뿌리가 신약인데 거기에 그 왜 그런 일이 있었던가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구약이 분명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지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9시 예배에 우리 예지를 칭찬을 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없어도 예지는 분명히 예, 11조 생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생활을 잘할 거라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크게 힘있게 쓰여야겠다는 그 목적이 가로세운 것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요셉 예, 무성하여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요셉의 기업의 상속권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받은 것에서부터 계속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저도 성경을 모르는 예전 옛날에는 기업을 다 나눠주셨으니 얼마나 좋아. 거기 가가지고 그 땅 차지하고 잘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아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입술로만 다 그거 네 거야. 그거 네 거야 하고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거기를 다시 그죠 살려나가는 일을 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간 자리에서 기억에서 했다. 근데 그걸 미처 다 쫓아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이 올무가 되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감송이 가시가 되어서 네 옆구리를 찌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방 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신을 숭배함으로 결국은 악에 물들기 때문에 17장 오늘 보면 12-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진 다음에 사역을 시켰다. 그러니 다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처럼 땅 분배에 있어서 특권적인 축복을 받았던 요셉 자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고한 고통을 받는 거 사단의 괴계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유효진 집사 기도할 때 사탄을 묶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이 왜 아내를 그렇게 문제로 아프게 하고 핍박을 해서 아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들게 하겠어요? 우리는 알죠. 가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아들이 크다 보니까 그전에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이 어리니까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도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고 자존감이 너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건 사단의 괴계다. 뭐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유진 집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렇게 문자를 공격을 해대가지고 아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되는 건 그건 사단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거는 예, 사단이에요. 저도
몸이 이래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내려가세요 그랬지 나 이거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맨날 누워서 지냈죠. 그랬는데 그 부활절날 저를 부활을 시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지금도 제가 편한 상태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힘이 용솟음 치는 거는 뭐든 간증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낫지도 않았지만 왠지 모를 힘이 솟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직은 제가 아마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 여탈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의 소관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차라리 돌아가는 게 편하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편하고 혼인도 그게 더 차라리 얼마나 그게 오히려 은혜야 하는데 그거 본인이 어쩔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네에게 혈당된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6절에 나오는데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제가 늘 얘기해서 눈은 꼭 필요합니다. 눈이 없으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근데 그 눈이 사탄의 도구에 노릇을 합니다. 어이구 나는 감당이 안 돼. 어이구 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어디 가난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들이 그랬죠. 10명은 다 죽고 두 사람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입술로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살아야 될 거니 나 살려주세요 소리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붙잡아서 일으켜주신 것은 우리 그 선조들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9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철없을 때부터 교회를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유는 몰라요. 어리니까 뭘 알겠어요. 성경 좋아해서 새벽이면 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거 하나밖에는 잘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너무 미안할처럼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애기가 무슨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복받기 위해서 뭐 그래서 가서 무릎 꿇었겠습니까?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성령이 계셨는데 그 성령이 계시게 된 이유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기도이지 않았을까? 교회를 섬기는 섬김. 그 예전에 100여 년 가까운 시절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아니면 가문에서 그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큰 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문하세 요셉의 지파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저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문하세 지파 중에서 이렇게 정복 의욕이 사라져 버리니까 반대로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은 결실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 그죠? 거기를 정복한 사람들이 열심히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되는데 그것이 의욕이 사라지니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지에서부터 벌써 밀리게 되니까 저쪽에서는 단단히 모은 마음을 먹고 거꾸로 더욱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지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가 될 수 있었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 자손들의 영적 긴장이 풀리고 전투 의식이 해이해진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지죠.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기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겐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도 말씀하죠.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녹록지도 못하고 골짜기 떠나간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두렵다는 거죠.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봉을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해라. 요셉 자손은 여기서 스스로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듯이 이 두 지파를 합치면 수적으로 가장 큰 지파였다고 아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그 많은 식성들을 먹여 살리자면 자연히 큰 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보았듯이 요셉 자손들은 제비는 한 분깃을 뽑았지만 지역적으로 넓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 또한 다른 지파와 인구대 땅 넓이의 비율로 비교해 볼 때도 가장 넉넉하고 그리고 가장 노른자인 핵심적인 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받은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럼 부당한 요구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죠. 더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디까지나 너희 자손들의 의무다라고 일깨워주죠. 아까 호떡장수의 그분 제가 그 방송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12억을 날리고 그죠? 이제 그나마 퇴직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 호떡을 구워 팔면서 뭐 그렇게 나왔지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땀이 있지 않았겠나. 지금 근데 얼굴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사진의 모습보다 훨씬 밝고 아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영장을 다니면서 대개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낯이 설어서 뭐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한 두 달 정도 그 수영장을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면 뭔가 모습이 보여요. 이런 것처럼 얼굴에서 벌써 보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저보다 저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너희들에게 배당된 땅이 너무 좁다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하죠.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이란 에브라임 산지 동서쪽에 접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개척하라는 말은 잘라내라. 그 안에 있는 나쁜 세력들 다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산지를 벌목하고 개간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써라. 그 호떡장수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요셉 자손들은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철병호가 있나이다라고 아까 얘기하죠. 불평하죠.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이미 큰 민족이고 큰 힘이 있는 지파이니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멘 하고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깃만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더 큰 분깃을 얻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황무지고 강한 거민이고 간에 자기가 받을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야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헛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관객으로 뻥하니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은혜를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그 성구에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개척하라 하면 아이고 그래 나도 생활을 개척해 가야 되겠다. 변화하라 그럼 나도 변화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일단 갖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게 한 분깃만 주시면 어쩝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어떻게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더 주셔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늘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축복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속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부분 네가 개척해라 얘기입니다.
산이라도 깎아라. 그리고 산을 뭐로 만들어라? 평지를 만들고 밭을 만들고 그리고 논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곁에는 산림인데도 여태껏 개척하려고 시도조차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찾아봤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힘들어서 불가능해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있던 그러한 산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용기를 발휘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17장 말씀을 통해서 동요합니다. 청년들은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된다. 예,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산지 직종 깊이 따위의 그 명상은 벗어버려야 된다. 외국인 노동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왜냐하면 그죠, 고학력자들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노동인력을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최저 월급을 받는 일들은 거의 종류대로 다 해봤다,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불만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까 호떡장수 그분하고 똑같죠. 그 작은 동네에서 특별한 재주도 없는 그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고마웠다. 뭐 신학을 하면서 편하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그 스스로 벌어서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신문 배달, 세탁소 일, 청소부 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누구보다도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썼겠죠, 그죠? 예, 아까 그 말씀드린 12억 원의 재산을 날리고 IMF 때 실직하게 됐던 그분 이름이 김민영 씨네요. 예, 기독교 라디오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부분,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빈털터리 때 호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김민영 왕 호떡 프랜차이즈가 돼서 12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호떡 장사를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보는 눈, 그 사람의 자존은 또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죠? 예, 그는 그 호떡을 팔면서 온갖 아이디어들과 최고의 서비스 아이들한테 아까 그 맛을 그 보여주는 거 보셨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냥 멍하니 서서 호떡만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개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큰 것을 정복하는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그분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내 곁에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아니란 생각에 그냥 복이 굴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지 않는다.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11장 16절에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굉장히 생활에도 유익한 말씀이어서 제가 3부 차량 예배 할 때 제가 잠언을 꼭 넣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기 가진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은 책상 앞에서 말만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시 예배 1대 2대 3 이걸 잘해야 된다. 예, 내가 말하는 건 한 번, 듣는 건 두 번, 그리고 기도는 세 번. 예, 이런 식의 분별을 잘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사람, 그런 축복은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뛰면서 노력하고 행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현재 있는 것에 안주하거나 지금까지 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개척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개척해라. 노력하고 나아가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예, 뛰는 건 내가 뜁니다. 근데 위에서 보살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금융기업가가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쓸 때 돈은 아름다운 꽃이 돼서 활짝 피어난다는 뜻이죠. 예, 돈을 더럽게 버는 것이 더럽고 돈을 더럽게 쓰는 것이 더럽지 돈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가 돈이 돌아가므로 유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업에도 그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고 복음을 위하여 쓸 것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자로 성공하는
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명성을 남긴다든지 고명한 학자로서의 위협을 쌓는다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성취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난 기업을 일구고 돈을 많이 벌면 돌아갈 때는 그걸 분명히 사회에다 환원하고 다 쓰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절대로 믿음 외에는 물려주질 않는다고 그죠? 그게 남아있으면 엄청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치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세상에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최고로 잘 봉양해드리 이것이 불효한 생각이 아니죠. 내가 꼭 성공해서 눈물겹게 뒷바라주는 아내를 좀 편히 살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다. 이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내 입만이 뽑게 하고 그냥 내 자녀, 내 가족만 먹고 잘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죠. 잠언 20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재물을 더럽게 여기고 회피하는 자기의 그게 자가 아니라 재물을 보응으로 오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업을 확장하며 용기를 내어서 물질 축복의 장막들을 계속 넓히는 자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후손의 축복은 바로 이 기업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예, 우리 남은 이제 7월 벌써 8일이에요. 그죠? 7월달도 금방 갑니다. 앞으로의 평생을 통해서 베풀어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므로 물질적으로 열고을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고 힘있는 영광스럽게 쓰이는 요셉의 자손의 기업을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시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도 네가 개척해라 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직임대로 직분대로 열심히 잘 사용해라. 세상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